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울산이 어제 울산이 아닙니다. 어제 부산일보 일면 톱 그 제목이 국가예산 경남 만족 울산 비상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중앙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울산은 그래도 형편이 많은 도시, 뭐 우선 급하면 다른 도시에 좀 하고 울산은 그냥 후순위로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지역 일자리 여건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인구도 아주 급격하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일자리 스위프트 정책을 통해서 지금 조선산업에서 실직하고 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다른 건설 사업에 투입시키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고용 시장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울산 일자리 정책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울산의 조선해양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해보자는 것입니다. 울산 앞바다의 풍질이 아주 좋은 지역이 있고 마침 그 가스전 기지가 곧 해체해야 되는데 그 해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걸 해체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 인근에 대단위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 취임 직후 현대중공업에 갔습니다. 바로 가서 노사를 다 모아놓고 이 부유식 풍력 발전 사업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든 정리하고 줄이고 회사도 살리는 그런 노사정 합의 기구를 함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가장 선도적으로 한번 이루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싸우고 했던 그 노사 또 민주노총에서 어제까지 모두 다 시장의 뜻에 따라서 노사정 합의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다 통보해왔습니다. 해저광물자원법을 개정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스전 기지를 해체하지 않아도 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울산을 부유식 풍력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울산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도시로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에 반구대 암각화 등 그 국보 암각화가 두 개나 있고 천연의 그 자연 관광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울산을 새로운 그 일자리 창출의 그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울산에서는 혁신이라면 혁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울산을 그 동부가 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울산이 수소 경제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반 이상입니다. 또한 LNG 도입도 원활합니다. 또한 동부가 오일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서 그 항만 그 기본 시설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러시아 PNG 공급망을 울산에 연결하고 또한 LNG 벙커링 인프라를 조성하고 하나의 울산 전체를 울산을 에너지 메카로 조성하면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책 재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 타당성 우리 그 이게 울산의 가장 참 울산의 그 필요한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그 또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든지 이게 참 울산에서는 아직도 다른 도시에 다 있는 거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예타 제도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이 기회에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재원드립니다. 또한 울산같이 그 도농통합형 도시에서 오래전에 그 조성된 그 그린벨트가 도시를 이렇게 절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지비 해제 요건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지털 열린 대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제도가 대학이 아주 태부족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 학습을 하고 또한 그 오프라인의 그 어떤 그 토론과 학습풀이 문제풀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 학습을 결합해서 그런 대학을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울산에 있는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도 에너지 분야의 분교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캠퍼스에 결합시키고 또 학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통신대학을 그 같은 캠퍼스에 위치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와 인재의 미스매칭도 해소하고 또한 퇴직자, 경단녀, 또 전직 희망자, 중고 출신자 모든 가능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교육받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관심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